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오늘은 옳다 그르다로 따질 수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되지만 아직도 작은 편견이 남아있는 왼손잡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른손잡이이실 텐데요. 우리가 주로 쓰는 손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린 유아기 때부터 오른손을 사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른손잡이가 약 93%이며 5000년 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는 증거들을 많은 민속신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왼쪽, 레프트라는 단어는 부정적 또는 악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최근까지도 왼손잡이를 이상하고 때로는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했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왼손잡이들은 어렸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10년 사람 유전에 처음 적용된 맨델 법칙에 의하면 왼손잡이는 단일 유전자의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데 이것은 왼손잡이 아이들이 양 부모에게 한 개의 대립인자를 물려받아 그 대립인자들이 결합하여 왼손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오른손잡이이면 아이들이 왼손잡이인 경우가 거의 없고 부모가 모두 왼손잡이일 경우 왼손잡이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유전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물론 유아가 물건을 잡을 때 오른손잡이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잡게끔 가르치는 방식처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왼손잡이 일치율은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에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사실들로 유전자들의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많은 이론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것은 엄마가 왼손으로 유아들을 안으려고 하는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의 왼손 사용을 제약하지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유아들은 안정을 찾게 되죠. 물론 이 가설은 실험하기는 어렵습니다. 1980년대 신경과학자 게슈빈트는 왼손을 잘 쓰는 것은 뇌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세포의 발생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추측했는데요. 흥미롭게도 SRD, 난독증은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에게 더 흔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와 난독증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도 있죠. 최근에는 잘 쓰는 손의 결정이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2002년 UCLA 게슈빈트 팀이 어른 일란성 쌍생아 72쌍과 같은 연배의 이란성 쌍생아 67쌍을 대상으로 한 뇌 영상 연구를 보면 둘 다 오른손잡이인 쌍생아들은 뇌의 구조적 차이가 없지만 한 명 또는 둘 다 왼손잡이인 쌍생아들에게는 뇌의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왼손잡이 부모가 오른손잡이인 부모보다 왼손잡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실제로는 오른손잡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발생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점을 갖진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왼손잡이라고 해서 타이르거나 놀릴 필요는 없겠죠?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